말소리, 웃음소리로 자주 들썩인다는 세자매의 집. 싸이 흠뻑쇼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싸이 팬분들만 즐길 순 없고 워터파크는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한 번 쓰고 버리진 않지만 싸이 흠뻑쇼는 한 번 쓰고 버리고 모두가 즐길 수 없는 행사이므로 싸이 흠뻑쇼에 반대해요. 언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돈으로 산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는 것 같아. 코로나의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그렇게 흠뻑쇼를 꼭 해야 될까? 아이들이 앉은 자리는 곧 토론장. 최신 시사 뉴스를 주제로 자주 의견을 나눈다는 채은이는 이 집의 맏인데요. 어린 시절 채은이는요, 도전 정신이 좀 강하고 그리고 싫어요, 못해요 이런 게 없는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채은이는 무엇이든 직접 부딪히고 보는 똑부러진 아이였습니다. 이런 생활 태도는 전교 부회장을 거쳐 6학년인 지금 당당히 학생회장의 자리에 앉게 했는데요.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회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늘 자신감 넘치는 채은이는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도 잘 해낼까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휴식 시간과 여가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희 채은을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가족끼리 읽은 책이나 시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가끔씩 고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잘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런 상황도 순발력 있게 넘기는 채은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비결 중 하나는 가족 독서입니다. 별당의 뜻은 뭐예요? 별당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집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말고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맡기 위해 따로 지은 집이 있어. 그런 걸 별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습관이 조금 들여졌으면 해서 제가 틈틈이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후 불이 나게 공부방으로 향하는 채은이. 뭐 하나 보니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독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 또한 자신감과 어휘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됐다는데요. 독서록을 쓰면 책의 내용을 한 번 다시 상기시킬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서 글을 쓰면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채은이의 능력은 동생들과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거 사이에 선분이 그려져 있으니까 리을을 찾자. 여기? 그리고 시옷? 여기. 그럼 여기에 쭉 이어주면 돼. 언니,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Making art is fun. 고마워. 동생들의 만능 해결사이자 학습 태도와 능력까지 좋다는 채은이. 온 가족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할 때도 자신만만입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데 요즘에는 방학이라 책 두 권씩 읽고 있어요. 자기 전에 독후감이나 일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옷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꼬마 승려와 꼬마 신사. 이곳은 대체 뭐하는 곳이기에 방송에 쓰이는 크로마키천까지 있는 걸까요? 크로마키천을 활용해서요, 아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발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크로마키 배경을 바꿔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직업적인 면에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닮고 싶어하는 채은이 동생 채원이도 듣는다는 수업. 이날은 아이들이 어서옵쇼 1일 MC가 되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화제가 됐던 시사, 트렌드, 건강 정보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는 OBS 어서옵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서랑 아나운서고요. 저는 이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매체 수업을 통해 기상캐스터, 쇼호스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는 것은 물론 말 잘하는 법과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서옵쇼! 네, 어서옵쇼! 이번 순서는 자신감을 쌓은 친구들이 시사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외모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아이들의 토론 실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외모가 경쟁력이 나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닌 것들 중 한 개도 외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진 것이고 이쁘든 못생겼든 다 하나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관리를 잘한 건 맞지만 그걸 굳이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하는 건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외모는 자기 관리를 저 잘해서 인정받은 건데 왜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외모 지상주의로 외모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형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만 집중해서 실력을 키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형이나 다이어트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론도 잘 펴줬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굉장히 잘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아이들. 시사 이슈라든지 뉴스에서 나올 법한 주제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좀 멀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사회와 나와의 관계가 생각보다는 가깝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아이들이 또 경쟁식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흥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사회성은 물론 토론도 더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이곳의 아이들은 모두 책과 친하다는 점인데요. 스스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아이들. 실제 이러한 활동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아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도 느끼고 자유로움도 느끼고 또 일정 시간을 딱 카레에서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실제 독서는 교우관계를 향상시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아이들의 독서 시간과 사회활동이 줄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도 저하 중. 그래서 독서뿐 아니라 스스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만든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학교 수행평가라든지 또 공식적인 말하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이윤찬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저의 버킷리스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사회성은 물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화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뭔가 약간 더 긴장을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발표인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사고의 폭도, 친구들과의 교감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방법은? 첫 번째는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잘 들어주기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을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경청해줘서 내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말에 구체적으로 선택권을 주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한 후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느낌이 어땠어? 좋았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주제를 놓고 너는 이 의견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의 이야기거리가 좀 더 풍부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집에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말하기의 수준이나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들어주기, 구체적인 질문하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꼭 기억하세요. 자유롭고 즐거운 환경에서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논술과 스피치 활동.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